엄마가 게임을 숨겼어요. 안녕하세요, 키드 크리에이터 마이든입니다. 오늘 배경이 좀 다르죠? 여기는 제가 오늘 여행을 와서 묵고 있는 호텔인데요. 제가 오늘 여행을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을 전해드릴게요. 제가 오늘 여행을 하는데요, 엄마 아빠와 함께 차를 렌트해서 뭐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.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가방을 딱 봤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. 폰을 잊어버린 거예요. 잃어버린 거예요. 제가 렌트한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. 차는 이미 반납했는데. 아, 그래서 어떡하지? 막 혼란스러웠어요. 이제 폰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막 그러는데, 아, 이제 어떡하지?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 막 많이 먹지도 않았고 먹는 듯 마는 듯 그랬어요, 여러분. 그런데 다른 분께서 한 시간 동안 수고를 해주셔서 폰을 찾아줬어요. 아, 정말 죄송했는데 폰을 찾아줬습니다. 아, 그런데 엄마가 폰을 잊어버린 게 화가 나가지고 폰을 숨겨버렸습니다. 여행하는 동안 하지 말라고, 게임을. 아, 그래서 제가 엄마가 물을 사러 나간 틈을 타서 지금 폰을 찾아보러 옵니다. 지금 이 호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,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꼭 찾아야지 폰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저희 엄마는 주로 막 서랍에 숨겨놓고 하는데 여기는 호텔이니까 좀 더 다른 곳에 숨겨놨겠죠? 먼저 바닥을 살펴봅시다.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, 이 밑에는.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있을 수 있죠, 여러분. 뒤에는 콘센트만 엄청 많이 있고 여긴 없는 것 같죠, 딱 봐도. 그러면 어디 의자 밑도 살펴보고, 한번 커튼 뒤에도 숨겨놨을 수 있어요. 커튼은 여기로 없고,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없네요.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 한번 잘 볼까요? 이 식탁 밑에는 없고, 여기 휴지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숨겨놓지 않았겠죠? 휴지통은 폰에 넣으면 안 되죠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는데, 침대 물 한번 만져볼까요? 이불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여기는 없는 것 같고, 여기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뭔가 이 뒤쪽에 폰이 있을 줄 알고 이제 이 베개를 들었는데 찾았네요. 와, 정말 운 좋게 찾은 것 같아요. 딴 곳을 찾아보려다가 네, 여기 있는 걸 찾았죠. 아, 엄마 오늘은 약간 쉽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폰을 할까요? 아우, 마이린이 전화기 너무 빨리 찾았어요. 제가 너무 쉬운데 숨겼나봐요. 저는 오늘 마이린이 렌트카에 전화기 두 분이를 따라서 내심 좋아했거든요. 평소에 게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. 근데 아, 없어져서 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, 아, 정말 친절한 우리 가이드 사장님이 찾아주셔가지고 제 마음 좀 슬펐답니다. 그래서 이걸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한번 숨겨봤는데 너무 빨리 찾네요. 1차 관문은 이렇게 지나가고 2차 관문이 있습니다. 더 어려운 데 숨겨서 마이리님을 더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. 2차 관문 기대해주세요. 아, 여러분! 엄마가 또 숨겼어요, 폰을! 이번에는 엄마가 나갔는데 이번엔 또 찾아야죠. 이번엔 엄마가 어디 숨겼을까요? 방금 전에 침대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엔 침대에 넣겠죠? 엄마는 집에서는 뭐 서랍밖에 숨겨놓은 게 없는데, 일단 한 번 더 숨겼을 수 있으니까 다 되찾아가지고 어디 침대에 가지고요. 여기 침대에 없네요, 여러분. 뭐 이렇게 쉬운 곳에 숨겨놓은 없죠? 어디 여기 왠지 속에 있어가지고. 어디 봅시다. 여기에는 주문도 하고 컵하고 이렇게 있네요.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뭔가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놨을 것 같아요. 제가 엄마 폰을 숨겨도 재밌을 것 같아요, 나중에. 어디 여기 밑에 없고, 휴지통
휴지통도 혹시 모르니까 검색해보고. 뭐 휴지통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. 그러면은 어디실까요? 호텔 뒤에 없어요 여러분. 아 엄마 이번에 잘 숨겼는데요. 아 저도 집에서 폰을 못 찾은 경우가 많아요. 어디 이 밑에도 없는데 혹시 뒤에 있을 리가 없죠. 아 그러면 어디 숨겨놨지? 저 숨길 데가 없는데. 아 혹시 화장실? 제가 서랍에 잘 숨기는 걸 알고 있네요. 아, 제가 집에서도 종종 화장대나 아니면 장롱 옷장 안에 서랍에 숨겼었거든요. 아, 그 비책을 알고 있으니까 숨기기가 쉽지가 않네요. 이번에는 정말 기발한 장소에 숨겨보겠어요. 아, 여러분 엄마가 또 숨겼어요. 아, 엄마는 왜 이렇게 계속 숨겨요. 아 진짜 또 찾아야 돼요. 또 이번에 어디에 숨겼을까요 여러분? 어? 베란다 문이 여유있어요. 그런 걸로 봐서는 베란다에 혹시 떨어뜨린 것 아니겠죠? 뭐 베란다에 없는 것 같은데. 와 여러분 진짜 멋지네요. 밤 야경이 막 이렇게 불빛이 나니까 정말 멋지네요. 와 저기 배도 보이고 진짜 멋진데요 여러분. 하지만 저는 폰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. 이제 야경은 그만 감상하고 다른 거 찾아볼게요. 어? 여기에 붙어 있네요. 혹시 막 여기 숨겨놓지 않았겠지? 어 붙어. 여기 사이엔 없고 그치? 어 여기 꽃도 있네.
여기 키 키도 있고 키 속에 숨겨두진 않았겠죠? 그쵸? 방금 전에 엄마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숨겨놨는데 이번엔 어디에 숨겨뒀을까요? 혹시 또 이런 곳에 막 숨겨두지 않았겠지? 여기 놓고 나도 다 만져가지고 놓고 어디? 자, 다 만들고 들어가요. 이불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. 뒤쪽에 놓고 어디 보자. 의자 밑에 놓고. 아, 엄마가 방금 전에 진짜 어려운 곳에 숨겼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울 것 같잖아. 방금 전에 숨긴 곳에 좀 다녀야겠지? 여기에 놓고요.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? 혹시 이 장롱 안에? 일단 여기에는 있고 있고 이쪽에 놓을까? 여러분 찾았어요. 아, 뭐 냉장고 안에 숨겨두고 그래요.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열어봤는데 아 이거 저번보다 쉬운 것 같아요. 저번에는 진짜 오래 찾아가지고 저 서랍 안에 있는 거에 찾았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찾은 것 같아요. 폰 냉장고 안에 두면은 폰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. 하지만 안 망가졌어요. 다행이에요. 아, 이제 엄마 올 때까지 몰래 게임을 할게요. 아. 마이린의 폰에 대한 열정은 정말 막을 수가 없네요.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찾을 줄 몰랐어요. 아, 다음에 또 잃어버린다면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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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길 거예요.